네. 세 번째 과제. 네, 다섯 번째 출전 선수는 119번 손상원 선수입니다. 네, 손상원 선수의 첫 번째 시도. 아, 지금 첫 번째 스타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. 아, 좀 이 고민하고 네, 있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손상원 선수. 이쪽도 잡아봤다가 저쪽도 잡아봤다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선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이 손이 갈까 저 손이 갈까. 네. 지금 좋습니다. 과감하게 몸을 날려서 네, 진행을 해내요. 네, 손상원 선수. 네, 아무래도 과감한 동작을 펼치다 보면은 이 체력 안배에서는 조금 무리가 네,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손상원 선수 이제 두 번째 루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른손 예, 버터 봤고요. 네, 오른발 아 히룩으로 걸어봤다가 다시 오른손.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만만치 않아요. 네, 손상원 선수 지금 떨어진 김에 좀 누워서 다시 루트를 바라봤어요. 네. 선수들이 저렇게 떨어진 다음에 하는 행위들이 네. 그냥 쉬는 것도 있지만 네. 루트를 항상 다시 생각하고 네. 어떻게 갈지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손상원 선수 일단 스타트 부분은 무난하게 잘 진행을 했고요. 왼손으로 진행을 하나요? 아,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 네, 고민하고 있는데요, 손상원 선수. 아, 다시 오른손으로 네,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, 왼손으로 진행을? 아, 오른손으로 다시 진행하네요. 네, 손상원 선수. 아, 지금 굉장히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, 손상원 선수. 아, 결국에 마지막 선택한 건 두손 다이노였는데 네. 아, 여의치 않았어요. 못 잡았습니다. 네. 아, 세 번째 과제에서 손상원 선수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. 자, 마지막 시도인데요. 네,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. 네, 신중하게 마지막 시도를 성공시켜야 될 텐데요, 손상원 선수. 많은 고민을 하면 안 되겠죠. 이제 그렇죠. 과감하게 동작을 펼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왼손 먼저 나가나요? 네, 반동을 이용해서 아, 잡으려고 하는데요, 손상원 선수. 아, 그대로 떨어지네요. 아, 조금 자신감이, 네, 자신감이 없었어요, 지금. 네. 손상원 선수 아쉽게 네, 세 번째 과제 네, 완등하지 못하고 종료했습니다.